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봉장에 올해 2022년에 10번째 들어온 함봉을 판매합니다. 근데 쭉 쳐졌죠? 분량은 이렇습니다. 오우씨.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거는 분봉 나온 벌인 듯 합니다. 이사를 온 게 아니고, 벌들이, 지네들이 분봉을 나와서 들어온 것 같고요. 지금 언뜻 보기에, 한, 3주먹? 4주먹? 우리 일반 성인 주먹으로 한 4주먹 내지 5주먹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들어왔고, 요 벌을, 이 함봉을 판매를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주시는 분 중에 구매를 하고 싶은 분, 첫 댓글 올라오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5만원이고요. 본인이 직접 저녁 때 가지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째로 가져가셔서 이제 옮기셔야죠. 대박통에 옮기셔도 되고, 또는 신형 한봉통에 옮기셔도 되고. 얀 애들은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지네들 들어오려고 청소 중입니다. 이 한봉이든 양봉이든요, 이동하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오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얘네들은 오늘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거가 들어올 집에 청소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2-3일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한봉이나 양봉이나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기 전에 이미 탐색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게 전조 증상,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들도 똑같이 전조 증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밤꿀이 거의 지어가는데요. 여기는 제 봉장입니다. 제 봉장이다 보니까 벌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직도 밤의 향기가 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 댓글을 올리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